하지만 남당항 하면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바다 낚시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을 홍성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으로 큰 사랑을 받는 대하인데요. 제철 맞은 대하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의 향기가 짙게 드리운 충남 홍성군 남당항입니다. 끼룩끼룩!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여기, 여기! 파도 소리 들으며 천천히 걸으니 여름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니, 여름에 왔던 서해바다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서해바다도 굉장히 운치 있고 너무 좋은데요. 가을 서해바다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제철 맞은 대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 남당항은 전국에서도 소문난 대하의 고장인데요. 가을 바다의 진미, 대하를 맛보기 위해 미식가들이 앞다퉈 찾고 있습니다. 엄청 통통하고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단맛도 나고요. 남당항 대하 먹으러 와서 실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대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어요. 홍성에 오면 낭당항에 와가지고 대하를 꼭 먹어야 돼요. 낭당. 낭당항. 낭당항 아니고 낭당항. 사장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봐요, 지금 대하가 없잖아요, 대하가. 대하 어디 갔어요, 대하? 넣어드릴게요. 와, 통통한 거 떨어. 빨리 내놔, 빨리. 와, 진짜 칭찬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해서 날아갔어요. 이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되는 동안 튀김 옷 입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대하 튀김 먼저 맛보겠습니다. 대하 짠! 갓 튀겨진 대하는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 너무 맛있죠. 정말 이 새우과자 CM송처럼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대하튀김. 먹고 있으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완전 술이 땡기네요, 진짜. 남당항에서는 치맥이 아니라 대맥. 진짜. 대맥이에요. 맥주 완전 부르는 맛. 최고의 안주예요. 건강하고. 산란기를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라 먹는 즐거움도 한가득입니다. 너무 맛있다. 아, 미간 풀어야죠. 그 사이 소금구이가 알맞게 익었는데요. 근데 못 보셨죠? 열자마자 사장님 맛있겠다. 사장님 뚜껑을 열면 이 김이 확 올라오면서 얘네가 숨 쉬는 것처럼 살이 한번 살짝 들어갔다 올라왔다 내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 볼 때마다 그냥 먹고 싶어서. 헛뜨거. 대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금구이. 껍질을 살살 벗겨주면 통통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진짜 고소하고 달콤 그 자체. 그리고 소금구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따로 초장 찍지도 않았는데도 간간하니 너무 맛있다. 요즘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거. 대하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음은 대하를 듬뿍 넣고 칼칼하게 끓인 대하탕입니다. 비주얼도 기가 막힌 이 대하탕. 매운탕은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대하탕은 또 처음이에요. 이런 매운탕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국물이 달맛 드셔. 사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뭐야, 설탕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와, 아까 매운탕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해물의 새우의 대하의 시원한 맛에다가 소금구이에서 맛봤던 그 대하의 단맛이 그대로 그대로 있다, 진짜. 대하 그 본연의 맛에서 나오는 감칠맛하고 단맛이 여기다 조미료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재료 본연의 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매콤한 탕 속에서 푹 끓여낸 대하의 맛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원하겠죠? 확실히 촉촉한 맛이 있네요. 이 대하탕의 그 국물이 샥 간이 배가지고 스며드니까 얼음!
사랑님, 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있어요? 아니, 오늘 와서 이렇게 세 가지 맛에 대한 이 오리를 먹어보니까 다음에 와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망설일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대하철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가지씩 먹으면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 가을 내내 하니까. 그렇지. 10월까지. 10월까지. 10월 말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 기가 막힌 대하맛 드시러 남당항으로 오세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대하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찾아간 곳은 수많은 옹기들이 반겨주는 전통 옹기 체험장입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옹기들을 보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와,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여운데? 오. 뭔가 때리는 찰싹찰싹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소리였구나! 우와. 소리의 주인공은 방촌용 옹기 장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사실 저는 밖에서 장독대 보면 이 안에 어떤 장이 들어있을까만 궁금했지 장독대는 사실 관심 밖이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만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데요. 장을 담으면 항아리가 좋아야 돼요. 좋은 점토로다가 만든 항아리다가 장 담아야 장 맛이 변하지 않고 장이 맛이 나요. 옹기장의 집안에서 4대째 옹골차게 옹기를 빚어온 방촌옹 장인. 200년 전 증조부 때부터 해왔던 전통 방식 그대로 옹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옹기가 꿀렁꿀렁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흙인데 이렇게 해도 쭈그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도 이게는 그대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점토가 옹기 만든 흙이 상당히 신기한 흙이에요. 옹기가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건 자연 그대로의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계보다 더 섬세한 손길로 옹기를 빚어온 방촌웅 옹기장. 그의 거친 손마디가 장인의 험난했던 세월을 말해줍니다. 15살부터 이 항아리 일을 해오다 보니까 한 66년 차 하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남들 볼까 하고 장갑 끼고 다녀요. 아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양쪽 손이 다 그래, 이게. 장인의 손을 보고 나니 옹기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옹기들은 기계식 가마가 아니라 전통 방식 그대로 불을 때 구워냅니다. 우와. 겉에서 볼 때와 달리 안으로 들어서니 가마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항아리 큰 거 볼 때는 여기다 굽는 거예요. 불을 일주일간 밤낮을 때. 일주일간이요? 네, 일주일간. 아니, 전통가마 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장작불로 1200도가 넘는 전통가마를 거치면 이렇게 자연미를 살려낸 전통 옹기가 태어납니다. 전통 옹기를 활용한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조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네, 준비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옹기 안에 따뜻한 물부터 채우는데요. 설마 이 항아리에다가 발을 넣고 조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항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파장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랑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이 방출이 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사람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만든 항아리에다가 조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면 입욕제를 붓고 발을 담가준 후 옹기 조격 체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직접 구워낸 찻잔 속 전통차까지 몸과 마음에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순간입니다. 진짜 이 몸이 노곤노곤 녹아내리는 게 정말 최고예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으실 때 오시면 더 좋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좋아요. 제철을 맞아 제대로 물이 오른 남당항 대하를 구이로 혹은 탕이나 찜으로 즐길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옹기 체험까지
홍성은 지금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